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와, 오늘 대구에서 오시고 우리 오늘 서총장님 뜬다니까 다 오신 거죠? 네. 저 뜬다니까 오신 거 아니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분당탑의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1부는 제가 지난달에는 이제 오토 판매사의 그 자세,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강의가 제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바꿔서 첫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그 이 강의를 오시는 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아 나도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목부터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시작 부분에서 할 거는 현실 점검. 예. 왜 현실 점검이 필요할까요? 현실 점검이 돼야지 사실 애터미 사업에 대한 결단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예, 지금의 내가 사는 상황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면 예,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위험하고 불안하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돼야지 무언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저희는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난하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 모양 꼴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예, 부자래도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갖고 뭔가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하면 노후가 뻔하게 예, 어려움이 보이는데도 아무 미동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점검이 각자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애터미 사업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오토 판매사 현실 점검 사실 이제까지 뭐 맨날 현실 점검에서 보여드렸던 뭐 100세 시대, 노후 대책, 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은 분들한테 이 현실 점검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감대를 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예, 본인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내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맨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오토 판매사에서 하는 이 현실 점검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진데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려면은 여러분 각자가 나가서 현실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상대방과 1대1로 만나서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터치를 해줘야죠.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 안전지대라고 느꼈던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점검을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요새 막 정말 정신없이 오르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장바구니 내가 주부로서 물가 상승으로 터치해서 저 사람의 빈구석을 터치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러한 투자 개념에서 내가 터치할 수 있는지를 보셔갖고 이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전문가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현실 점검에 제가 아직까지 PPT를 못 만들어서 우리 홍본부장님한테 만들어 했더니 왜 전쟁 사진이야? 막 이랬더니 사는 게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대요. 그래서 예, 전쟁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앤드 워. 예, 모든 게 사실은 예,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많이 다뤘던 키워드예요. 그렇죠? 노후 빈곤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어떤 질병, 뭐 코로나가 가면 완벽하게 갈 줄 알았는데 항상 또 새로운 게 오죠. 예, 뭐 알지도 못한 원숭이 두창 뭐 오더니 지금 인도에서 무슨 토마토 독감이라는 게 또 소아들한테 유행해서 뭐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스크를 예, 벗게 되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경제적인 불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닥친 거죠. 저는 이제 조금 힐링할 때 여행 유튜버 막 이런 거 조금 보거든요. 유튜버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의 물가 상승은 상승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제3국이라고 하는 뭐 크로아티아 이런 데를 가도 한 끼 식사가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한국만 만 원대로 점심 식사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정말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많이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저희가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도시락 문제에서부터 요새 편의점 도시락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왜냐면 7천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5, 6천 원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 나눠보면서 이제 고객과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은 없어요. 워낙 차트가 많아서. 근데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조금만 많이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그러한 것들 같이 보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가 왜 좋은 회사냐, 저는 이런 거 갖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 상위 뭐 옛날에는 10%가 갖고 있다는데 이제 1%가 다 갖고 있죠. 1%가 전 세계 부의 50%를 소유하고 정말 0. 몇 프로 갖고 나머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 먹기 식인데, 우리가 이미 부자가 된 플랫폼 소유주, 쿠팡 부자가 해주고 알리바바, 아마존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터미를 그래서 제가 소비자 혁신운동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개미들끼리 좀 뭉쳐보자, 그래서 서로 잘 살아보자, 이 개념으로도 컨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사업설명에서 많이 나오는 인용이죠.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앞으로의 100년 후 예견했을 때 틀림없이 99.97%이 가난하다. 이러한 것들은 뭐 하나 이제 찍어 놓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토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현실 점검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조건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인한테 한번 비춰보세요. 애터미를 돈 이렇게 딱 가치를 했을 때 그게 맞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 그 건강에 포커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희생하고 또 이제 봉사하는 데 포커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리고 그 많이 이 소비자들이랑 본인의 원하는 어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들이 뭔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락한 노후가 필요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실버 엄마는 혼자 있으시는 게 아니라 그 실버 타운인가요? 거기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돈이 좀 있는 엄마도 미쳤다고 거기가 얼만데 거길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싼가고 조사를 했더니 1인당 350만 원을 순수 내셔야 돼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내나요? 가족 경조사 있으면 엄마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노인이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없으면 그런데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진짜 쉽지가 않구나.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고민할진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진짜 닥치게 되면 많이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 없는 건강한 삶, 저도 나이가 먹는다는 건요, 질병과 이제 밀접해진다는 거더라고요. 저도 병이랑은 아주 제 삶이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노후 빈곤이나 이러한 것들의 70%에 다 오는 원인이 무슨 갑자기 큰 돈을 써서 사업을 망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도요, 질병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랜 기간 앓다가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앓다가 가게 되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말 체감적으로 이제 와닿는 거죠. 집안에 한 명 치매 노인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뉴스에서 맨날 보잖아요. 갑자기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일들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보게 되는 게 가끔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고생보다, 그렇죠? 나이 들어서 행복한 게 최고. 그 어떤 행복한 죽음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죽을 때 정말 비참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 없이, 가족 후회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보는 앞에서 그러한 식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 노후의 어떠한 그 삶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고객들이랑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이분이, 저는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아메이 할 때 이분 책을 엄청 읽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키오사키인데요. 로버트 키오사키의 책을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성공학
유튜브에 보니까 다 예, 이 책을 근간으로 굉장히 많이 저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말이 참 눈에 띄지 않나요?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집중한다. 예, 애터미도 자산에 집중한다면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우리가 현실 점검과 판매사의 가치라고 제목을 둔 거는 현실 점검이 돼야지 애터미 사업으로 인해서 6만 원 발생하는 게 에게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자본을 들여서 노력했다기보다 시스템 소득에 의해서 6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 소득이 분명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소득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로버트 키요사키 지금 당장 예, 의사가 월 2천씩 버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지금 당장 100만 원이라도 자산소득에 인해서 불려나가고 복제가 가능하고 노동으로 인해서 24시간 예, 쉼없이 굴러가는 소득이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종류는 네, 뭘로 나누나요? 돈을 버는 사람과 예, 돈은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직접 수입을 올리고요. 그 지금 본인의 재능한 시간에 따라서 수입을 결정하고 예, 수입의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특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30대 이상, 예, 아마 50대 이상이 한 반수는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 시간의 한계, 내 노동력의 한계가 왔다는 걸 점점점 느끼시거든요. 예, 노동의 한계는 점점 오고 수입의 절벽을 맞이하고 예, 질병과 맞닥뜨리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의 수입에 한다는 거는 예, 시간의 한계를 분명히 느낀다. 그에 반면에 예, 돈을 버는 이러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버나요? 예, 건물 임대료, 저작권, 사업 시스템. 예, 애터미는 어떤 시스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 시스템의 질과 크기가 수입을 결정합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애터미를 해도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6만 원도 못 버는 사람으로 애터미 사업 돈 안 된다고 전락할 수도 있고요. 월 1억을 버는 예, 성공된 시스템 사업가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예, 자산화하고 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래의 크기와 수입을 결정한다. 질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투자가 예, 복제가 가능하죠. 이 사업도 복제 시스템. 예, 맨날 저희가 그러죠. 이렇게 맨날 앉아 있어야 되고, 예, 모두가 앉아 있어야 되고, 똑같은 얘기 또 들어야 되고, 이거는 예,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그쵸? 근데 갑자기 가서 영어 통번역해 오라 그러고, 예, 막 이런 식의 어떤 전문화된 일을 갑자기 70대 할머니나 누구한테 요구하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인내하면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바로 애터미에서 일어나는 복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스폰서가 안내하는 이 어떠한 그 시스템 안의 교육으로의 그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우리 이성현 박사가 얘기한 우린 잡탕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계층 불문, 나이 불문, 소득 불문, 지식 불문으로 다 모였어요. 얼마나 다양한 꼴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탕 안에서 합쳐서 팀워크를 발휘하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그냥 줄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 먼저 간 우리 스폰서가 성공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내가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토를 달지 않는 사람을 애터미는 좋아합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에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 애터미 사업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 현실 정보이 분명히 돼야 돼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본인들이 먼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키워드 공간감대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이 예, 가치로운 사업이라는 걸 알려면 반드시 노동소득과 시스템의 소득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 퇴직자율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일단은 직장인들이 생애 첫 예,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을 보니까 저도 한 60세가 돼야지 거의 다 퇴직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일 많이 퇴직할 때가 50대에 많이 거의 40% 가까이가 50대에 퇴직을 합니다. 특히나 대기업. 예,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은 50대 초반에서 55세 사이에 거의 퇴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유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젊을 때 요새는 60도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손주 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나이인데 진짜 그런 나이에 다들 예, 50대에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소득을 받기 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비어요. 12년이라는 기간이. 저 기간 동안 어떻게 상세할 것인가도 사실 토론의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퇴직자의 60.5%는 현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평생 사실은 3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60%가 넘게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1년 이내에 어떤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떤 생활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비율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건 뭔가요? 노후 자금의 뭐 어떤 여력 여부 이러한 것들 진단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금태족이라 그러죠. 금태족이라 그러면 그나마 그 어느 정도 노후가 준비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금융자산, 경제활동, 그다음에 임대소득.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주 자신 있다. 뭐 있으신가요? 네, 금융자산. 우리 저도 이 표를 보고 좀 놀랐는데 한국은 부동산 자산 소득이 엄청 높은 나라인데 이 금융에 대한 것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주식은 옛날에 20년 전에 투자해서 깡통찬 경험이 있어서 절대로 안 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된 사람들 보니까 주식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산이라는 거 불리려면 분명히 투자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경제활동도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금융에 대한 거,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직장인들 연봉 3,700만 원 받는다 해도 실수령액은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집을 살려면 요새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다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직장인 3,700자 연봉자가 저축을 주변에 돌아보세요. 직장인들 중에서 100만 원 넘게 항상 저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가정하고 3천만 원짜리 연봉자가 130만 원씩 저축했대 몇 년 걸린대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인 다녀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로 집 하나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자영업을 볼까요? 자영업은 더 비참하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은 이제 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으로 돈을 버는 비율은 이제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영업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요. 거의 50%가 가깝게 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 종사자가 이제 전체 비율을 보게 되니까 옛날에 저희가 거의 뭐 10명이면 그러니까 한 4명 중에서 저기 한 명은 반드시 자영업하고 있는 25% 정도의 비율이었거든요. 꽤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조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그 다음에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그러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한 달에 정말 얼마가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듣지만 마시고 좀 메모하거나 영상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밥 먹고 살면 오늘 월급 받아서 한 달 잘 살면 땡인데 이 월급이 끊기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하게 되면 정말 노직의 노인에 대한 노년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평균 병치레 65세 이상의 연간 진료비가 사실 우리가 맨날 그 비싼 건강의료보험 다 들어놓고 찾아먹을 길이 없다 그러는데 65세 이상 있으면 100% 다 찾아 드십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시더라고요. 진짜 병원을 어떤 노인 할아버지는 거의 1억 원어치 다니셨어요.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실손 거기에서 진짜 그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진짜 많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는 건 병과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짧게 앓고 그렇게 앓다가 죽으면 모르는데 평균 병치레 기간이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삶으로서, 건강한 삶도 사실 50세부터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좋은 걸 누리려면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옛날에 백년지대계다 이런 말을 저는 잘 몰랐어요. 애들은 알아서 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흥민이나 이렇게 유명한 그 어떤 그 축구스타나 그 연예인 뭐 이러한 스타들을 양성한 부모님들의 자서전을 읽으면, 꼬마일 때부터 그 손흥민도 그 아빠가 진짜 뭐 골백번도 그 똑같은 연습을 10년을 시키잖아요. 근데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항상 모든 것들, 내가 최고를 누리려면 미리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만약에 그냥 급급한 단기전으로 하면요, 평균 이하에 잘해봤자 평균 정도의 삶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장기전, 그 다음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표는 이제 사업설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젊을 때는 이 노동소득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본소득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소득들은 더 위험이 있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노동력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노동력만 갖고 있다면 뭐 금융자산도 없고 부동산자산도 없고 저작권도 없고 시스템소득도 없다면 내 노후는 가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이 소멸한다는 그러한 대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본소득, 요 시스템소득, 요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든지 이제 시스템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은 이 자본소득에 대한 그 비율이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거든요. 옛날처럼 뭐 코인으로 부자 되고 부동산으로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그냥 늘 접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소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애터미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쇠뇌가 돼야죠.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인식이 되려면 이 말이 그냥 스토리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저저저저 나와야 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안 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물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소득을 지금 받는 월급이 500씩 따박따박 80세까지 나오는 게 아니려면 반드시 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어서 그 흐름을 스토리를 텔링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금융소득, 시스템소득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선택에 대한 것들 얘기 많이 하죠. 그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게 정말 중요하대요. 선택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왜 그러면 그 선택 속에는 분명히 사람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좋은 선택을 해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만남, 나를 흥하게 할 수 있는, 나를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애터미도 이렇게 성장한 거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CEO의 그 강건하고 곧고 그 정말 그 뭐 어떤 가치로운 일을 하겠다는, 공예의 기업을 세우겠다는 회장님의 가치와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허접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허접한 사람들이 변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사람들로 묶인 단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임스테 임페리얼과 그 박한길 회장님의 그 만남 속에 우리 다들 참 마음이 먹먹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박한길 회장님도 신용불량자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난 그분을 보면 힘이 나서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이 사업에서 나도 그러한 만남을,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만남에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오게끔 하겠다. 그러려면 절대 긍정으로 주변에 빛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게 되고요. 시스템 자본 소득자의 삶,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1%는 전 세계 1%의 부자들은 부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99%는 감소하는데, 그게 2015년을 기점으로 극렬하게 더 증가하고 더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공과 교수의
99.97이 가난하다는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다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플랫폼 부자들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대인데 거기에 그냥 가산해갖고 그냥 또 이용자고 소비자로 전락할 것이냐는 거죠. 예, 우리는 아니다. 우리도 이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고 우리도 시스템 활용자로 우리도 우뚝 서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1%가 차지하는 분은 사실상 주가 지수, 이게 그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외국 해외의 주가나 뭐 이러한 것들을 봐도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고 시스템 소득에 대한 것들을 자꾸 전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방향은 자본소득이라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 방향, 아무리 4차 산업이 되고 세상이 변화하고 인터넷으로 정보가 균일화되고 이래도 이 자본주의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부가 독점화되고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와 이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접속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에요. 소비자, 그렇죠?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유통의 단계에서 제조사와 소비자가 가장 최종 단계인데 이 최종 단계의 소비자는 항상 편리하고 싼 쪽으로 이동만 했지 그들이 주체가 된 적은 없다. 근데 애터미는 생비자로 만들어진다. 소비자가 아니라 서서 지금같이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진짜 써서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에요. 돈 월급 아까 3,773만 원, 그게 딱 중위소득인데 그렇게 받아갖고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100만 원에치 예를 들어서 그 물가해서 장바구니 물가로 해결되던 게 이제 120만 원에치 사야지 그만큼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어떠한 다시 내가 쓰는 물건들이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따박따박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가는 돈을 다시 자산화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 우리는 생활비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부다. 우리가 자본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쓰는 이 생활비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자산이 다시 컴백홈 집으로 오게끔 캐시백 되게끔 해야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비자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애터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진짜 500조 뭐 100조 소익 남기면 뭐예요, 그렇죠? 저한테 하나도 안 돌아오는데 근데 애터미는 1조만 돼도 3,500억이 우리 소비자한테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초뷰카 시대에 그 윤 교수님이 쓰신 거 보면은 애터미를 높이 평가하는 거는 애터미는 진짜 이 플랫폼 독점화 시대에 부를 공의할 수 있는 의로운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같이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군중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은 분명히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 균일하게 100년을 갈 수 있다라는 게 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가구의 평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300을 벌든 몇백을 벌든 100에서 300이라는 생활비는 반드시 지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디론가는 가서 쓴다. 그렇게 쓰는 비율이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갖고 해주는데 애터미는 돈을 돌려주는 쇼핑몰이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한 키워드나 그 말 중에서 좋은 거는 막 해놨다가 써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알리바바든 쿠팡이든 돈 쓰는 쇼핑몰이지 주는 쇼핑몰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을 돌려주는 쇼핑몰이 가장 마지막 단계의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앙케이트나 이러한 것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 애터미 데이터는 저는 그래서 그 애터미 잡지 있잖아요. 그 잡지에는 거의 항상 애터미의 해외 매출이라든지 애터미의 감사 보고서 이래서 애터미의 그 시원스러운 성장 곡선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어떠한 대화든지 애터미가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에 대한 인식은 제품은 좋은데 회사는 어떤지 모르거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를 현실 점검해줘야죠. 애터미가 이렇게 바뀐 회사다. 글로벌 회사다. 이러한 얘기들을 고로한 그래서 데이터나 23개국을 진출한 회사들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조 2천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면 2조 기업이라는 데가 뭐 오뚜기, 그렇죠?
예, 다이소는 좀 의외였는데 그 다음에 뭐 대상, 3M 다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예, 규모의 매출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텀의 이제 동종업계로 봐서도 예, 동종업계에서도 이제 그 이거는 그 취업 사이트에서 본 거죠. 그렇죠? 취업 사이트에서 동종업계에서 여러 분야로 봤을 때 예, 1등이에요. 1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그 회사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예, 애터미가 예, 가장 예, 90점이에요. 재무 모든 종합 점수 표가. 예, 취업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취업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을 예, 그 자신의 사업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고 이제 사람들한테 애터미가 어떤지 반드시 제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뭐 고객 인증 뭐 이러한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요새 꼭 그 사업 설명이 길잖아요. 5분 마케팅 이렇게 한 딱 5장 복사해갖고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딱딱 30만 포인트 했을 때 6만 원 들어오는 거. 예, 애터미 더도 필요 없다. 너나 잘 쓰고 두 명만 소개해. 우리 서 총장님 맨날 하신 자들 우들이잖아요. 우선 한 명 한 명이라도 소개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돌려주는 쇼핑몰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냥 제품으로만 컨택하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뭐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하면 벌써 거부감 낸다 그래갖고 이거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지금은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요. 돈이 6만 원도 귀해요. 아주. 그래서 귀가 솔깃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돈을 주는 쇼핑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려면 이 쇼핑몰이 아까 제가 한 그런 앙케이트와 그런 가격 비교, 요새 나잠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너무나도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게 뻔히 한눈에 예, 사이트만 열어도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예, 비싸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여기서 바꿔서 써봐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 돈으로 돌려주는 쇼핑몰이다. 이러한 것들 얘기할 수 있는 이 컨셉 정도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 오토 판매사 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정도는 설명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토 판매사의 가치로 넘어가면 이제 판매사라는 건 사실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돼서 내가 일정하게 그 판매사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사를 250만 포인트 했을 때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가요? 준비 안 됐을 때 가요? 네, 준비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판매사는 그래서 항상 도전이에요. 도전. 예, 뭐 국장 도전 뭐 이것도 하지만 제 첫 번째 직급은 항상 도전이에요. 예, 도전이어서 내가 30만, 60만이 됐을 때도 도전을 하고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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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동을 이런 식으로 돌려야 돼요. 예, 오토가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수동에 7번에서 10몇 번의 수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수동을 계획을 잡고 도전을 해서 예, 맨 밑에 30만 포인트로 시작했던 게 50 올라오고 100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에 7번, 10번 정도를 통해서 오토 판매사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 또 예, 또 한 세 달 뒤에 또 한 번 갔다가 또 예, 또 세 달 뒤에 항상 제자리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갈 확률이 더 커요. 이유는 예, 나의 열정과 의지는 그렇게 꾸준하게 높게 유지되지 않아요. 예, 나도 나를 관리해야 돼요. 내가 열정이 있고 예, 시비 붙을 때 열심히 하셔서 계속 도전 잡고 성장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은 팀워크로 가야 되잖아요. 나의 파트너, 멤버십이 모이게 하려면 열정이 있고 긍정적일 때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해서 가려면 반드시 스폰서와 팀워크를 맞춰서 수동으로 예, 그래서 아 저번에 갔는데 또 가요 막 이게 아니라 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죠? 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하면은 스폰서가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내 목표를 내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토로 가지 그냥 가는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오토를 가는 이 방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토 판매사의 가치 이거는 이런 표는 진짜 뭐 많이 봤죠. 그렇죠? 예, 지금 은행 금리가 저번에 제가 1.8인가 0.18로 정리했는데 요새 엄청 올랐더라고요. 금리가 대출 받으신 분들 진짜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애터미 꼭 많이 하셔야 돼요.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상세할 수 있는 길이 아 진짜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0% 금리 된다라 그래서 이제 0%대로 가는 줄 알았더니 막 금리가 또 치솟고 알 수가 진짜 없습니다. 경제를. 그래서 그 이
1.5%로 환산했을 때도 거의 20억 정도, 예, 20억 정도 은행에 예치했을 때 250만 원 정도의 그 소득이 나오는 게 판매사의 가치거든요. 판매사의 가치라는 거는 꾸준하게, 그렇죠? 어떤 시스템적인 게 갖춰졌을 때 꾸준하게 예, 그러한 소득이 떨어지는 거를 그때 오토, 예, 자동으로 돌아간다 해서 붙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20억의 자산을 내가 하는 거니까 쉬운 거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굉장한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힘들어요. 예,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도전하고 계획 잡고 설정하고 돌아다니고 필드에서 뛰고 이 모든 노력과 이러한 것들을 집중해서 6개월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잡아놔서 나를 오토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계획을 스폰서와 파트너와 내가 맞춰갖고 예, 그 계획을 세우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세워야 돼요. 예, 내가 오토로 가겠다. 6개월 뒤에 지금 9월이니까 연말까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회차별로 목표 세워야 되고 회차별로 그렇게 하면 도대체 몇 명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33 하는 거고 에이코아 쓰는 거거든요. 그거가 없이 내용이 없이 성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 뭐 우리 이번에 우리 변인성 총장님 크라운클럽 가셨죠. 진짜 배지 멋있더라고요. 예, 빨간색 정도는 돼야지 진짜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정말 대단. 진짜 좀 예, 저도 받으셨다 눈물이 참 울컥. 그 12년의 노고잖아요. 그 빨간색 열매 그 받는 예, 멋있잖아요. 저도 변 총장님의 그러한 것들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그쵸. 변 총장님 제가 사업 시작할 때 팀장인지 국장인지 정말 힘도 없는 그런 피니셨는데 지금 너무 멋지게 우리 스폰서가 저렇게 멋지게 변하시니까 아 나도 저렇게 성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함께 한 사람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도 내 파트너한테는 그런 증거가 돼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 판매사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토 판매사만 돼도 20억의 자산을 넣은 건데 예, 만약에 그것이 리더스 로얄 리더스 크라운 클럽에 간다면 정말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월 100만 원 저는 깜짝 놀란 게 연금을 받는 비율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연금도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받는 사람들이 거의 70%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어떠한 평균적인 삶이지 정말 연금 받아서 잘 산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소득 아 저분은야 이제 연금도 많이 받고 애터미 안 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는 월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월 1억을 목표로 해서 예, 그 사람 연금 소득자도 분명히 예,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터치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자본 소득이 필요한 걸 얘기하고요. 오늘 요걸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비율이냐면 이제 사실 사업자가 참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저희 사업은 두 줄 구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나와요. 예, 반드시 나옵니다. 10줄, 20줄이 아니기 때문에 두 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요. 예, 이게 어떤 이제 제가 책에서 베낀 거예요. 다섯 명의 고객이 있는데 한 명은 10%가 물건 살 확률이고 두 번째 사람은 20%, 세 번째는 30%, 네 번째는 40%, 다섯 번째는 50%예요. 우리 이 얘기만 들어도 가기 싫죠. 저 1번한테 가면 안 살 확률 100%라고 생각하죠. 1번, 2번 그 다섯 번째한테는 한번 가볼까? 예, 보통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 물건을 안 살 거절을 받을 확률이 이제 10%니까 0.9, 여기 20%니까 0.8 이렇게 다 해보면 모든 이 5명에서 거절받을 확률은 15%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사실은 85%가 성공 확률이거든요. 예,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애터미 지금 필드에 나가서 하시면 예, 애터미 10명 중에 9명이 싫다 그러나요?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요새? 예, 그러면은 그냥 내 탓이에요. 내가 자주 안 나가서 그래요. 자주 안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애터미는 확률의 게임에 굉장히 예, 정확한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그 확률이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영업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만날 확률은 거의 100%거든요. 예, 나가서 진짜 저는 애터미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나가서 칫솔 하나라도 팔 수, 저처럼 못 파는 사람도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들이대질 못해요. 그런 사람도 예, 칫솔 하나 진짜 8,000원짜리 칫솔은 어디 가서든지 팔 수 있는데 예,
예, 그렇다면 애터미 반드시 된다. 예, 누구를 만나도 이 저렴한 가성비 있는 가격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예, 사람들과의 그러한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중요하고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원찮은 대포도 많이 쏘면 명중시킨다. 예, 중요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물론 에이스 예, 저게 땅콩 하다가 호두 찾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반팽이 이러다가 온팽이 찾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반팽인데 언제 찾냐. 예,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시원 찾는 대포도 예, 계속해서 우리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영업의 룰에서도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까의 그 확률 게임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1%뿐이 안 되는 사람도 230회를 계속하면 90% 정도가 되고 400회인가요? 예, 400회를 계속하면 거의 100%예요. 예, 그러면 우리 사업은 그냥 저거를 좀 늘려보시면 제 생각에 한 50명 정도만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현실 점검 그러한 것들을 만나서 내가 진짜 딱 사람 명단 잡아놓고 50명만 내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한 6개월 줄창 만나겠다. 133표에 그냥 쫙쫙쫙 표시하면서 한번 시도해보겠다. 반드시 예, 3개월 안에 반드시 모든 사업자 다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의 게임 믿으시고 그 다음에 현실 점검 나도 현실 점검을 하지만 남을 현실 점검 시킬 수 있는 멋진 사업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